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랩탑 소개할게요. 그것도 게이밍 랩탑. 레노버 하면 대다수가 일반 소비자 제품군인 싱크패드, 아이디어패드, 요가, 또 오늘 소개한 리전이 아주 익숙할 것 같은데요. 사실 레노버는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도 활발히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첫 윈도우 워크스테이션 리뷰로 레노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게이밍 랩탑 브랜드인 리전의 다섯 번째 시리즈 제품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랩탑에서 카페 감성 찾고 무게 1kg 넘으면 절대 안 되고 조모임 가서 얇은 랩탑 딱 꺼내서 자랑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건 안 맞아요. 이건 딱 저처럼 CPU는 그래픽카드는 메모리 슬롯이 몇 갠데 SSD는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사양 조목조목 가성비 따져가면서 고르는 분들을 위한 게이밍 랩탑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 그냥 딱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제일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수박 가서 꺼내놔도 주목받을 만큼 유려하게 생긴 디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게이밍 랩탑답게 게임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힌지 구조인데요. 특이하게 끝이 아니라 중간에 힌지가 얹혀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힌지가 하판 위쪽으로 오면서 포트들을 완전히 후면으로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보통 좌우 사이드에 포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완벽히 후면으로 보내면서 전원, 램, 켄싱턴 락 같이 굳이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포트들을 뒤로 돌려서 보기에 깔끔한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발열에 취약한 전원, 램 포트를 장시간 게임하면서 손에 닿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디스플레이 뒤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랩탑들이 열을 키보드 쪽을 통해서 상단 방향으로 함께 배출하게 되는데요. 리전의 경우는 확실히 공기순환을 후면으로 향하게 해서 장시간 게임을 해도 손에 느껴지는 열감은 적었습니다. 물론 이 특이한 힌지 구조 덕분에 두께도 더 두꺼워져야 되고 또 가장 효율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게이밍 랩탑이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목적 지향적인 디자인은 키보드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일단 키보드 사이즈가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게이밍 랩탑이라고 나왔는데 방향키가 풀사이즈가 아니라 막 아래 위 한 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진짜 싫은데 딱 직사각형에 넣지 않더라도 그냥 튀어나오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누르기 쉽게 잘 들어가 있어요. 목적 지향적 디자인, 딱 이 말이 잘 맞는 게이밍 랩탑입니다. 다만 키보드 성향은 기대와 조금 달랐어요. 게이밍하면 무조건 기계식 키보드잖아요. 막 철컥철컥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소음에 상당히 부드러운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조용히 게임하기 좋았습니다. 레노버 리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원하는 스펙을 쇼핑하듯이 골라서 넣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레노버 리전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대다수의 노트북이 스펙이 정해져서 나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자체가 어려운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리전의 경우는 램과 저장 공간 모두 업그레이드가 아주 손쉽게 되어 있고 또 추가 슬롯이 있어서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구매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이나 혹은 따로 구입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SSD와 2.5인치 하드 조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데스크탑처럼 빠른 로딩이 필요한 게임은 SSD에 설치를 하고 필요한 파일들은 하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와 17.3인치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15.6인치로 사용을 해봤어요. 해상도는 FHD에 최대 밝기 500니트, 주사율은 최대 240Hz 옵션까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랩탑이다 보니까 해상도는 작은 모니터에 맞게 FHD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오히려 게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사율 옵션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10세대 인텔 코어 i7H 시리즈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게이밍
게이밍 랩탑답게 GeForce RTX 206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최대 16기가, 저장 공간은 최대 1테라 SSD까지 가능해서 FHD 게이밍 환경에서는 뭐 욕심에 따라서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서 사용한 버전은 뭐 최대 사양에 비하면 상당히 겸손한데요.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5-10300H, 그래픽카드는 1660Ti에 메모리는 8기가 옵션으로 여러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점수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스코어 14,920점, 그리고 피직스는 12,794점으로 총점 12,802점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가 1660Ti를 썼다고 하더라도 데스크탑용 버전보다는 아무래도 스코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랩탑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앞서 잠깐 소개했던 공기 순환 구조와 또 분해했을 때 볼 수 있었던 랩탑치고 거대한 베이퍼 챔버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은 제가 현재 종종 하는 것만 골라서 몇 가지 테스트 해봤어요. 일단 오버워치, 이건 무조건 해야죠. 자주 못하니까 실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그래도 오버워치니까. 오버워치의 경우는 FHD 울트라 오브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 137프레임, 평균 113프레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프레임레이트가 최대 240Hz에 제가 리뷰에 쓴 옵션도 144Hz다 보니까 랩탑에서도 FPS를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할 수 있구나 감탄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더 디비전 2 FHD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가까스로 지켜내는 수준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도 못하지만 다들 궁금해하셔서 하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최대 112프레임, 평균은 89프레임으로 가장 걱정했던 게임이었는데 나름 랩탑에서 하기 상당히 편안했어요. 그 외에도 저는 요새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헤일로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스토리 따라잡는 중이고, 레지던트 이블 7처럼 그때그때 올라오는 게임들, 제가 못해본 것들 플레이하는 재미로 구독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 차고 넘치는 거 집에 방마다 있어서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리뷰하는 내내 사무실에서 잠깐 또 이 게임 새로 나왔네? 하면서 뭐 일하면서 설치시켜두고 또 짬내서 잠깐 플레이도 해보고 이렇게 놀듯 리뷰하듯 재밌게 잘 갖고 놀았습니다. 제가 리뷰를 시작하면서 랩탑에 기대하는 바가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경우에서 좀 유용하고 휴대하기 가볍고 또 예쁘고 이런 보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레노버 리전 5는 지나치게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뭐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전부 게임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졌다는 기분을 계속 받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게임용 랩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또 취향 저격 랩탑으로 어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랩탑 리뷰에다가 또 제가 게이밍 랩탑은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도 간만에 리뷰 핑계대고 신나게 게임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기기들 소개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기처럼 생긴 공유기도 빨리 써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